솔직히 원딜이랑 챔프가 제일 물리기 쉬운 챔프인데 나는 똥을 안 싸, 인간적으로. 그만큼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봐봐, 꼬구가시랑 나랑 딜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안 나. 내가 많이 넣을 때도 있어.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팀이 무적 함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인이죠. 내가 똥을 안 싸고 내가 다른 원딜보다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넣지. 절대 적게는 안 넣으니까. 그게 존나 크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그차크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챔피언. 일단은, 롤 대회, 지금, 목요일. 내일은 아마 다른 컨텐츠 못하고 롤로 할것 같고요. 내일 또 대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빨리 끝나잖아요, 대회가. 7시부터 해가지고 한 9시에 끝나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컨텐츠를 합니다. 롤 말고. 이제 캠 방송을 너무 안 해가지고 해달라고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간만에 캠 컨텐츠 재밌었죠? 정신 감정. 재밌었나요? 이제 또 그러면 저희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 목요일날 내일은 솔직히 10시에 끝나는데 이제 10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나는데 후속작으로 이제 캠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고 뭐 금요일날 이제 캠 컨텐츠 이제 롤 대회가 7시인데 그 끝나면 한 9시 되니까 10시나 11시에 이제 철구 새로운 컨텐츠 극한 직업 카메라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야방으로 극한 직업. 캠방송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아니에요. 뭔 소리야. 금요일날 9시가 아니라 7시에요, 여러분들. 개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야. 공지사항 어디 갔어? 여기는 다 이제 롤충밖에 없으니까 다 이제 그러는 거죠. 롤 챔스 온다. 왜냐면 롤충보다 제 방송 캔 컨텐츠나 스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가리 싸매고 계세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지? 야, 나 금요일 날 9시 맞아요, 여러분들? 아닐 텐데. 나 뭐지? 금요일 9일. 아, 9시네. 그럼 내일도 9시인가? 와, 11시네. 여러분들 그럼 금요일날도 못할 것 같은데요? 9시에 끝나면 11시에 끝나고, 왜냐면 대전까지 가야 돼, 대전.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 그래 그 새끼도 사이코야 그거 롤드컵 그거 때문에 지금 바꿨네 9시에 SKT 또 시청자 수 빨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나한테는 말도 없이 바꿨네 존나 어이없네 운영자 근데 솔직히 나한테는 7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나한테 말도 없이 바꿨어.
아, 큰게 아니라 제가 다리가 짧아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병신 새끼들아. 자, 추천과 지그차기 좀 해주세요. 아. 살이 많이 빠져서 그래. 얘들아, 내가 이제 YG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데, 많이들 좀 네이버에 좀 검색 좀 해줘라, 인간적으로. 그 뭐였지? 그 오늘 한게 뭐였죠? 오늘 한게 뭐였죠? 누가 걸렸어? 아, 문샷 보물찾기. 이게 문샷이란 데가 여러분들 YG에서 이제 화장품 가게예요. YG 플러스라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이제 스폰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보물찾기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좀 검색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폰을 왜 하다니, 병신 새끼야. 대가리가 없으세요. 오늘도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들 좀 이렇게 검색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전국민 이벤트가 열렸다. 뉴스 기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야! 유병재가 YG야? 와, 대박이네. 유병재가 YG였네. 아, 나랑 유병재랑 만나면 이제 개꿀잼인데. 진짜로. 아, 철호 들이 그만 쳐라. 손정이 이제 떠나니까 이 새끼가 뭐 철호 언제라고 지랄거리네. 채팅금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따랑이형 뽀뽀님. 손정 코스프레 따라하지 마세요. 손정이가 그 뭐야. 라오워? 그 뭐예요? 그거 언제 하냐고 맨날 이제 그 새끼 내가 이제 처형하니까 저 새끼가 이제 나대고 있네. 초론 언제 하냐고. 어그로 끄는 새끼.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일단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9시에 금요일로 하더라도 그냥 늦게도 어차피 치킨집은 하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뭐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초심자한다 생각하고. 아, 예반데. 아니, 그냥 이거 토요일 날로 미룰게요. 토요일 날로 미루겠어. 왜냐면 이번 주에 러브앤머니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일 날 밀어버리고 토요일 날로 이제 그냥 뭐였지? 토요일 날로 이제 극한직업하고 일요일 날 러브앤머니. 게스트 비밀이에요. 대박입니다. 깔끔하게 캔방송, 이번 주로 캔방송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본 휴가. 일단 제가 왜냐하면 아프리카 컨텐츠상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어떤 새끼는 말도 안 되는 좀 이제 개소리라고 방송국에 글 써놔가지고 제가 블랙을 때렸습니다. 정신과 컨텐츠 그거 해가지고 바로 방종을 때렸는데. 이 새끼 뭐 별풍 받고 먹튀를 했다. 아니면 이 새끼 방송 진짜 창렬하고 소홀히 한다. 죄송한데 정신과 그 감정 선생님 부른다고 얼마 쓴지 아세요? 90만 원 썼어요, 90만 원. 방송을 제가 돈으로 보고 바라봤다면 90만 원 쓰겠어요? 오로지 시청자 수, 그다음에 방송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 비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측에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측한테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비로 90만 원 그냥 쓴 거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괜찮았잖아요. 재밌었잖아요. 신선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이제 미술치료사도 사짜잖아요. 치료사 사짜들이 약간 조금 자부심이 쩔어가지고
원래 잘안 올라 그래요. 거의 한 내가 볼 때는 인천에 있는 30명한테 내가 다 전화를 걸었어. 다 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딱 걸린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분을 좀 섭외를 했죠. 근데 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 반응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다. 롤은 솔직히 나랑 안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캔 컨텐츠 하면서 이제 또라이지 타는 거 그냥. 그거 보려고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거를 내가 해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스타든지. 근데 이제 롤이 대회에 참가를 했으니까 롤 대회 하기 전날만 연습을 하고, 대회에 이제 들어 안갈 때는 제가 캔 컨텐츠를 할게요. 스타라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먹이 온다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 제대로 잡을게요. 스타가 노잼이라 그러는데, 스타 멜망전하면 4만 명 이상 봐요. 왜냐면 스타들 이제 보는 사람 연령층 때랑 늙은이들이 진짜 많아요. 길 가다가 이제 30대, 40대 아래층 알아보면 거의 다 스타 보는 팬인 사람들이에요. 스타 잘 보고 있어요. 어제 왜 실드 안 드셨어요? 진짜 스타 저까지 못하니까 제발 나오지 마세요. 거의 다 이제 30대, 40대가 알아보면 거의 다 스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늙은이들이 스타를 좋아해. 왜냐면 옛날 향수가 있으니까. 스타리그는 이제 합니다. 10월 29일 날. 대국민 스타리그 있죠? 그거 제가 해설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랑 홍구랑 봉준이랑. 스타리그가 이제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출전 좀 해주시고, 내일 일단은 초심 잡기 위해서 점심에 야방 갑니다. 내일, 간만에, 푸드파이터 갑니다. 점심에. 매운 짬뽕 아시죠? 무한도전에 나왔던 거. 내일 일단 점심 야방에, 매운 짬뽕 그거 옛날에 정준하가 먹고 이제 존나 배 아파가지고 그 피똥설사한 거 그거 뭐였죠? 존나 매운 짬뽕 있잖아. 그거 다 먹으면 사진 찍어줘가지고 올리는 거. 이제 그 매운 짬뽕 이제 푸드파이터를 하러 가요. 내일 점심에. 신길동 매운 짬뽕 맞아. 그거 도전하러 가요, 여러분들. 도전할게요. 간만에 조심 잡고. 내일 야방 한 다음에.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내일 일단, 씨발, 어떻게 해야 되냐. 금요일 날 해야 되나, 컨텐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험한 그 극한 직업은 내가 시나리오로 다 짰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늦더라도 금요일날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날 시청자 많이 찍히는 날 할까요? 아, 너무 피곤하긴 해. 왜냐면 롤 연습도 해야 되고 바로 가면 대전까지 가면 운전한다고 또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하다가 바로 차 사고 나면 바로 뒤지는 거고. 그러다가 저는 바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바꾸라고? 아,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소룡이 해설 끼워줘. 씨발 넘어줘. 적당히 좀 놔대세요. 이런 새끼들이 소룡이 똥구멍 빠는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꺼져. 저는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그냥 해설자입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씨발 운영장가. 아, 지혜는 운전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다 운전하고 총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 흉가를 갈까요, 말까요? 나 그거 지금 고민 중인데, 다음 주에 일본 흉가 어차피 지혜랑 이제 데이트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거를 일본 여행으로 가면서 저녁에는 흉가 가려고. 존나, TV에서 뭐, TV에서 이제 일본 그거 막 흉가 같은 데 가면 실종 사건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흉가 가려고요. 가지 말라고요? 아니 일본을 가는데 어떻게 주작을 해, 병신들아. 그럼 한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진짜 리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국 흉가는 다 갔어. 내가 안간데 없잖아. 나 흉가 장인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라. 안 가본 흉가가 없어. 곤지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충일여고, 그 다음 늘본 가든 다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세계로 떠날 때예요.
야, 근데 외국에 러시아 같은 데 보면 막 성같이 이런 흉가 있잖아. 여러분도 아시죠? 한 번씩 페북에 보면 막 진짜 막 존나 큰성 같은 흉가. 러시아인가 모르겠는데 로마인가? 그런 데막 흉가 막 보면 성 같은 흉가 존나 있잖아. 그런 데 가면 레전드인가요? 아, 서프라이즈 맞아. 그거 쳐볼까? 잠시만요. 그 이름 뭐였지? 이거! 와. 여러분들 여기 가면 레전드입니까? 체르노빌이라고? 야, 근데 여기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산이네. 와이파이도 안 터져. 이런 데는. 또 뭐지? 저런 데는 안 돼. 와, 이런 데도 시기 막 개쩐다. 와. 내가 말한 데 이런 거야. 와, 가보고 싶긴 하다. 저런 데가 재밌긴 해, 진짜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 어차피 일본 가서 지혜도 왜냐면 나랑 지혜랑 솔직히 데이트를 많이 못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일 핑계로.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음 주 월, 화, 쉬는 날. 뭐라 들려나? 뭐라? 뭐라? 월, 화, 화수. 화수. 화수 쉬는 날 여러분들 일본 가서 데이트 방송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흉가 갈게요. 콜? 콜? 일본 흉가 존나 유명한 데 많어. 막 실종되고 막 그런 사건들. 그런 데 가면 꿀잼이야.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꿀잼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스시도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요거 먹고 그 다음에 호텔 가서 또 먹고 좋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에 이겼어 2대1로요. 아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저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에 잠시만 일단 금요일날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캔 콘텐츠 토요일로 할게요 토요일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과 지휘 찾기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잠을 좀못 났어요. 왜냐면 내가 새탕을 떴어. 진짜 농담 아니라. 왜냐면 12시부터 또 일이 있어가지고 12시부터 3시까지 일을 했고 3시부터 대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오늘 또 했고 또 모바일 그 광고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거 했고 예 진짜 힘들어요. 내가 어제 빨리 종료한 게 그것 때문이야. 오늘 좀롤안 하고 빨리 자가지고 내일 점심 야방 킬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형님들? 아니, 나 진짜 잠을 못 잤어. 내가 빨리 방송하는 날은 그냥 롤 했어요. 나도 진짜 또라이인 게, 나도 솔랭을 하면 그냥 방송 키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상황에도 방송이 지루해지는 거를 진짜 싫어해. 내가 어제도, 왜 내가 방송하는지 아세요? 너무 이제 반응이 좋은 거야.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끌어갈 이제 그 약간 좀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여기서 내가 뭘 돼야 되지?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먹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종했어요. 더해도 뭐 사이즈가 안 나고 수금 방송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종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진짜 문제 약간 이상, 정신 이상이면 정신 이상인데 약간 좀 진짜 막 지루하게 흘러가는 거나 진짜 못 참아. 그래서 나는 방송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리 부담감을 가지냐라고 하시는데 내 방송이 유독 심해요. 다른 방송 가잖아? 개력이야! 하면 존나 키기 다 웃어. 근데 내가 개력이야! 하잖아요? 노잼 거래요. 와이드스컨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힘내드릴게요. 유독 태몰 드립, 노잼 드립은 내 방송이 진짜 제일 심해.
부담을 안 가지려 안 가. 그리고 또 부담을 안 가지려 안갈 수가 없는 게 모든 이제 방송 이제 모든 아프리카 방송의 중심점은 바로 저예요. 내가 시청자 수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BJ가 잘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나랑 이제 비교해. 이 새끼 퇴물됐다. 대통령 자리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별풍선 나들려. 별풍선도 나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이제 나로 흘러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농담 아니야. 내가 어제 조울증이랑 우울증 나왔잖아. 나 그것 때문이에요. 괜히 그런 거 아니야. 나 지금 면상 보세요. 나 진짜 조만간 나갈것 같아요. 하늘나라로. 몸 상태가 진짜 별로예요. 나 지금 입술도 벌었지. 왠줄 알아? 나 잠을 못 자. 진짜야. 불면증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방송을 짧고 굵게 하고 싶어. 그게 제일, 나는 방송을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한테 여유를 느껴주는 방송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너무 착해도 노잼이고, 사람들이 야이 씨발로 막 이런 소리 하게끔 빡치게끔 만드는 것도 방송의 능력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5만 개 받았어요. 먹자 할게요 하면서 방송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다음 방송 때또 오고 싶어 해요. 왜냐면 욕하려고.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짧고 굵게 하고 싶은데, 짧고 굵게 하면 별풍선이 안 터져요. 그래서 더 X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많이 받아서 빨리 방송했어요. 어제 참 괜찮은 방송인 것 같아요. 저도 흥분했어요. 진짜로. 네, 나도 솔직히 말하자면, 캠방송을 좀 해야 돼. 왜냐면, 여자들이 내 캠방송을 좋아해. 왜냐면, 나, 거의 다 여자들은, 내 약간 제스처랑 면상이랑 하는 짓 보려고 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이 내 방송에 뭐 70%를 차지하겠지만, 30%는 여자야. 근데 만약에 3만 명을 봐. 70%는 얼마야? 2만 1000명. 9000명이 여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농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캠방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생일이 이제 10일 남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 아니라 일단 정말 죄송한 점을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내 방송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안 챙겼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추경을 좀 받아가지고 챙기려고요. 좀 약간 탑 클래스 BJ들한테 추경을 좀 받아가지고 10월 19일 날 철구 탄신일. 그때 이제 추경을 틀면서 철구 생일 파티 좀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경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남들은 뭐 1년 2년 방송할 때 별풍선 존나 터져. 진짜 농담 아니라 월초보다 더 터져. 왜냐면 BJ들이 항상 방송 키는 날이 월초예요. 안 키는 사람들도. 근데 월초보다 더 터지는 게 1년 방송, 1000일 방송, 1000사 방송. 심지어는 어떤 분은 6661 방송, 1111 방송. 예? 뭐 하다못해 691 방송.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챙기진 않지만, 결국 탄신일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오늘이, 아, 10월 19일이 있기에 제가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추경 방송을 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철구야, 19일날 1019개 쏴줄게.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건방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 내 꼬꼬가슬 완전히 개쳐발라야 돼. 개쳐바르지 못하고 그냥 평타 맞췄네. 아. 아휴. 별에 미친 새끼네. 안 쏜다.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이 새끼 100개 이상 샀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잠시만, 이 새끼 어디. 별에 미친 새끼네. 이 새끼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100개 이상 샀으면 내 손에 장을 지를게요. 자, 맞죠? 이런 새끼들이 17개 사놓고 거의 말하는 거는 씨발 한 2만 개, 3만 개 쏟으지 말해요.
저런 새끼는 진짜 농담 아니라 폭행을 한번 당해야 됩니다, 저한테요. 17개면 많이 쏜 거라고요? 근데 제 방에 17개 이상 쏜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만 명. 그게 많은 겁니까? 아, 오빠 생일날 팥붕 쏠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때 했지. 어, 맞아. 유선이. 그때 재밌었지. 아, 랩이요? 가만히 이제 디포리로 랩할까? 추천과 지그작교 좀 해주세요. 디포리로 랩이나 하자, 쓰이봐. 오늘 2,000개 터졌어요. 많이 터졌어요. 괜찮아요. 나는 별풍선에 의존하는 BJ는 아니야. 한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음질이 존나 이상해졌다. 농담 아니라. 아.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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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케이. What up, bitch, motherfucker, man. 오늘도 랩으로 맨날 랩하지. 하지만 니가 하는 거는 웹발리. 후즈 리얼 데스. 신세계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예. Yeah, okay, yeah. 요즘에 하나마나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 박자로 제대로 못하는 병신들이 왜 파고 설쳐대는 법. 아, 씨발. 아, 나 왜 이러지, 목소리. 아, 목소리 좋겠다. 랩을 안 하니까 토크원 가서 랩 배틀이나 해야겠다. 아이고, 쉐머퍼, 재킷. 존나 못한다. 사람 새끼세요? 아, 안 돼. 반장님. 아, 비트 찾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반장님, 마이크 왜 안 돼? 아, 씨. 누가 철구예요? 반장님. 반장님, 네. 사람 새끼세요? 네, 사람 새끼예요. 아, 어떻게 랩을 그렇게 저까지 못해요? 아, 죄송해요, 못해서. 랩 배틀 하실래요? 아니요, 저 족밥이랑 안 해요. 아니, 너가 족밥이겠죠? 한번 하죠. 네, 안 해요.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할까요? 네, 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네. 강퇴 드릴게요. 잘 가요. 아, 졸았죠? 오케이
랩하는 새끼들의 절반은 맨날 박자 절고 그런 애들 볼 때면 눈물을 흘리고 초밥 MC들 가는 게 바로 방법 너 같은 놈들은 안 돼 작동하지 않은 웹플로우 너 같은 놈들을 바르는 게 내 취미 너희들은 절대 안 돼 맨날 토콘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척 같은 웹하기 전에 제발 좀 닥쳐 이게 바로 철구 플로우 느낌이 오니 근데 시발 병신 새끼들이 내 앞에서 웹하는 거 절대 못 참아 내 웹은 마치 신세계 덤비세요 아 너무 심각한데 하세요 아 본인님이 평가해주세요 열기 감사합니다. 미트는 마치 공사 내가 가진 거라고 그냥 보내주자 공작 타는 위드는 맞춰 비트 위를 비트비트 걸어가 지금 난 너희들의 두길이 기습 다른 애들처럼 절대로 비습 한 건 아니 한 사실 못해 왜 좋대진 걸 따라해 난 그냥 내가 갈 길을 가 천국이야 너도 그냥 가던 길을 가 왜 나는 닦고 밑에 숟가락 올리고 나한테 와서 깝치고 있어 그럼 윗선 저기 말들 말고 여기 와서 한번 제대로 뱉어봐 그래봤자 넌 내 말 안 해 모든 사람들이 말해 넌 못해 그냥 집에 가라 시랑 독이나 쳐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딸쳐 내도 받는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가 주기를 바랄게 아우 64도 감사합니다 너와 다르게 난 항상 뱉지 근데 너의 머릿속은 돈이 뱉지 오 15도상 또 매물짤 튀겠지 그게 너의 위치 항상 내도 받는 뱉핑만 탐스러워지가 잘한데 내가 봤을 때 너 못해 너무나도 도태 내 수준이야 아우 16도상 아, 그냥 잘 바른 것 같은데 아 존나 못한다 시벌름 랩이세요? yeah who's your Leo?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J.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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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진전이 없는 랩으로 맨날 랩하는 방법. 너는 절대 안 돼 감옥에 내가 가도 나랑 상관없는 말만 하니까 난 돼 그냥 여기서 닥치고 살팔팔 할인마처럼 너를 죽여 눌러 오늘도 나는 계속 눌러 네 웹은 절대로 안 돼 박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얼씬 거리지만 열심히 하는데 네 웹은 내 웹친 덕에 왈왈 지져봐 근데 안 되지 왜냐면 웹하는 병신들이 너무 많았지 졌어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제 반장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반장님은 네네네 조금 약간 목소리가 너무 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기본적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가 아닌데 랩인데 원래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와. 아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 뭐야 26두산. 뭐야 저 백두산 좀 닦게요 잠시만요. 뭐야 26두산 감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와 또 500개 27두산. 아 감사합니다. 와 30두산. 와 달빛님 감사드려요. 남만님 33개 감사드리고요. 와 대박. 꺼져. 와 대박 와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정말 따뜻한 반응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더워. 달빛님, 1000개 감사드려요. 아, 10개 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2000개 털어서 오늘 진짜 많이 못 빨았어요. 내가 어제 별풍선을 많이 만든 BJ인가요? 10개 감사합니다. 안토척군 형님. 담배 한 대 없나? 담배 피우고 싶다.